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훈이요. 짠! 크로스락! 와, 이거 파이브 그라스 네. 하드 케이스예요. 어쿠스틱 하드 케이스인데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아, 박스 개봉! 언박싱이죠? 링? 네. 링? 가구 여러분들, 아 이게 이래서 유명하구나. 근데 이게 해외에서 고가의 어쿠스틱 그 기타를 쓰시는 분들이 호평을 했다고 해요. 보관에 굉장히 용이하고 안정성이 되게 높다고 하거든요. 그냥 지금 딱 봐도 그냥 아 이거 하나의 그냥 가구구나, 기타를 위한 장롱 뭐 이런 느낌. 와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다 마감 처리가 너무 잘 돼 있고요. 여기도 방수 다 보이죠? 네. 방수 처리. 그리고 이, 와, 이것도 다 크롬. 오, 너무 예쁘다. 진짜 고급. 고급이야, 고급. 와우. 손잡이도 천연 가죽으로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운반하거나 이동할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딱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손잡이도 너무. 이건 가죽, 쇼파네, 쇼파. 와, 우리 집 쇼파보다 좋은 재질인 것 같아요. 네, 이 시리즈는요, 섬유 강화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파이버글라스 유리 섬유 소재로 제작이 됐고요. 뛰어난 강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뭐 그 강도에 비해서는 가벼운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과 습기, 그리고 부식 등에서 되게 탁월한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파이버 글라스가 이미 내구성이 높은 소재니까요. 와, 진짜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오, 됐어. 자, 안에는요, 주안, 짜자잔. 어떻게, 와우. 자, 이거는 이제 서브로 기타를 넣었을 때, 붕 뜨는 부분 마감하려고, 네, 이거 이렇게 껴 넣어주시면 딱 안정적이게 기타를 수납할 수가 있고요. 이거 뭐야? 아! 이거 벨트예요. 스트랩. 백팩 스트랩. 그래서 뒤에 스트랩처럼 매달아가지고 백팩으로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파우치로 돼 있네. 야, 이거 너무 잘해놨는데? 이거 너무 고급스럽게? 네, 전체적으로 지금 레드벨벳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20mm의 패딩으로 굉장히 쿠션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레드벨벳이라서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고급 사양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사이드 포켓 보시면, 이것도 딱 이 모양에 맞춰서 딱 포켓을 짜놨어요. 그리고 자랑거리. 이 습도계. 내장 습도계. 네. 전체적으로 이제 빌트인 습도계 때문에 악기의 보호나 관리에 굉장히 탁월하죠. 따로 습도계를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진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 집 쇼파보다 좋아요. 자, 하나 기타를 한번 넣을까? 여기에 파크우드. 얜 드레드넛 전용인데 사실 이거 딱 맞는 거 봐. 와우. 사실 드레드넛 말고 컷어웨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통기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양식의 모든 통기타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컷어웨이까지 넣어봤고 마지막으로 614C 테일러인데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고 이 엉덩이가 좀 더 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좀 얄쌍하게 빠진 그런 모양의 바디인데 얘도
들어갑니다. 얘가 살짝 뜨긴 하는데, 네. 넥을 딱 받쳐주고 있어서 사실 이쪽 부분이 지금 꽉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게 수납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좀 걱정이다 하시면, 네. 이거 껴넣으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껴넣으시면 됩니다. 오. 이런, 그러니까 테일러 보관하라는 얘기지. 와, 굉장히 좋네요. 어? 이걸 넣고 들어볼까요? 넣고 들어볼게요. 근데 무거워. 진짜 무거워. 깁슨 기타 든 것 같아. 일렉 기타 든 것 같아요. 진짜 무거워요. 하지만 보관용으로는 최고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 가구보다 좋다고 그랬어. 가구 쇼파보다 좋다고. 자, 크로스라 RF1000 시리즈. RF1000 시리즈 굉장히 호평받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여러분들 고가의 악기, 내 악기 보관 정말 잘하고 싶으시는 분들은 구입해서 한번 보관해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크로스라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